여기 왔는데 쉼터. 여기가 방송인 아파트 뒤가 돼가지고 인기야. 사람들 와 있어 지금. 벤치에는 개도 애완견도 요거 쳐다보네 나를. 애완견이 애완견 애완견이 있다 이거지. 거기다 치고 여기도 또 개를 개 한 마리 놀고. 허건 재미있는 곳이야. 개 내가 평소에 가던 길로 가자. 아유,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제 좀만 있으면은 내가 천군 천사들 그 만날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만나게 될까 아니면 이스라엘 가서 만나게 될까. 천군 천사들 아직 모르겠어. 천군 천사들 만나면 비행기 없이 타고 오는 건데 내가 가장 높은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이니까 천군 천사들 데리고. 아, 내가 할 일이 많지. 세계적 목표에 대고 세계의 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완전히 아주 없애버려야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아주 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최악의 제도가 공산주의인데, 내가 보기엔 그래. 그 어떤 제도보다 공산주의는 원래 뭐 종교의 자유도 없잖아. 어? 자유가 없잖아. 하간 말 같지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야.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야 돼, 공산주의는. 가장 나쁜 제도야. 최악의 제도. 종교 자체를 인정하질 않으니까. 아유. 하간 그거 잡아. 공산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종교를 말살하고 대신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 아, 여기 뭐 비교적 사람 여기는 붐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바람이 솔솔솔솔 불고 좋네. 천군 천사 그거 만나는 거 내가 맘먹게 달린 거야. 내가 가장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자동적으로 나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어. 또는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아, 그렇더라도 내가 노력 중이니까 비행기 씨 만나려고. 왜냐 비행기 씨 만나면 내가 팔자를 고치잖아. 팔자를 나도 좀 팔자 좀 고치려고. 그래서 비행적 씨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잘 될 거라고. 아이고 여기까지 왔네. 오늘은 어째 여기서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을까. 지금까지 여기쯤 왔으면 사람을 만날. 저기 사람 온다. 아무 리가 없지. 여기가 대도시인데 어째 사람이 없겠어. 내가 뭐 맨날 맨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해진 코스대로 갈 확률이 꽤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해가지고 집에 도착하면은 운동이 되걸랑. 나는 운동만 하면 되는 거고. 아, 또 올라가면은 벤치에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오늘은 벤치에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벤치에 사람이 없을지. 저 104m 정상에 있는, 놓여있는 벤치에 사람이 있을 건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없으면 거기 잠깐 동안 있어 보는 거고. 아, 사람들 기척이 들리네. 뒷산에 올라오는 거 괜찮지, 운동 삼아. 아, 이스라엘에서도 거기서도 뭐 운동을 해야겠지. 내가 매일매일. 드디어 104m 정상을 향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네. 104m 정상에 사람이 없어. 그럼 여기서 쭉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괜찮지.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104m 정상에서 다시금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아이고, 하여간 이스라엘 미션으로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미션으로서 해야 되는데. 아, 참날 나고야 의정수 루알티오고 베르니박 저작권요, 그리고 비행접시로 필름3를 잔뜩 다려서 갔다가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야지. 산 정상. 하여간 여기가 정상에서 좀 내려가는 길이고, 저기 사람이 저 뭐 라디오를 켜고 있어. 벤치 앉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쪽 방향을 향해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가면 되는 거. 지나갔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개 라디오를 틀고 있어. 라디오를 트는 건지 아니면은 녹음기를 트는 건지 난 모르겠어. 녹음되어 있는 그런 거를 트는 건지 원래 어떻게 알아. 아이고, 하여간 오늘도 이제 집을 향해가지고 가는 것만 남았고. 아, 잘 돼야 할 텐데. 그럼 안녕!